서울 토너먼트 2015 월드 챔피언십 한국 와일드카드전 8강 경기. 자 이제 마지막 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눈물겨운 건건전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거의 뭐 결승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대진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의 경기도 네, 경기를 바라보면서의 느낌은 진짜 결승전 보는 기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두 명의 권사의 대혈전. 예 저희가 그래도 아직은 권사인 볼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다 이 몇 년 더 계속해서 권사인 볼트 권사인 볼트 이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럼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게 아, 이런 큰 무대에서 또 자기 실력 그대로 발휘하는 게 진짜 실력자고 강덕인 선수가 이럴 때마다 또 저희의 그 기대를 항상 충족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부산에 가는 예, 그런 기록을 만들 수 있을지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경기 자 마지막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자 그 두 명의 선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수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두 명의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서로가 대진운을 약간 좀 원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직업을 대표하는 그 선수를 일컬어서 뭐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이러지 않습니까? 김신영 선수도 역시 주술사계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주술사의 어머니 김신경 줄여서 주머니죠. 김신경 선수에게 별명 하나 붙여봤습니다. 예, 주머니요? 주술사의 어머니. 예예예. 예, 예. 누구나 그렇게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혼자서? 아, 저 혼자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아, 밀어보려고요? 네. 주머니 김신경. 네, 반응이 좀 싸하네요. 네, 원래 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김신경 선수 주술사로 넘어온 다음에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고 우승까지는 아니지만 자 그에 준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인기 그렇죠. 스타가 나왔습니다. 박진우 선수. 인기하면 이 선수를 빼놓고 말할 수 없죠. 박진우 선수. 진짜 딱 보고 있으면요 뭔가 이 선수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우라라고 하죠. 아우라. 네. 이제 뭐 저희 소리 못 들을 거니까 다크 섹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 다음 과했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무튼 이 선수가 보여주는 이런 분위기나 이런 것도 좋았었는데 지난 결승전에서는 좀 아쉬운 패배를 한번 당했었고 자, 이 선수가 보여주는 암살자는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암살자보다 정말 굉장했습니다. 파이팅 포인트 면에서 정말 거의 바닥을 치고 있어서 간신히 올라왔지만 사실은 시즌2 한 번 나왔는데 이 정도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즌2 한 번 얼굴을 비쳤을 뿐인데 원투 타워 얼굴을 비춘 김신경보다 압도적이에요. 지금까지 경기를 볼 때도요 암살자보다 조설자가 조금 더 이겨왔는데 84-16 이거는 박진우 선수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뭐 통계 그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박진우는 그 자체로 신앙이에요. 네 정말 박진우 선수만 있으면 일단 무조건 많은 팬분들이 찍어보는 것 같습니다. 군대냐 부산이냐 정말 많은 것이 걸려있는 오늘의 마지막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모든 경기가 메인 경기지만 자 이번 경기 정말 장난 아닌 선수들이 만났습니다. 자 이번에야말로 김신경 선수가 패배하면 정말 입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지금 증폭되고 있고요. 네 매번 한 1년째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네, 네 언제 갈지 한번 최대한 늦게 가야죠. 김신겸의 청춘을 암살하러 왔습니다. 박진우 선수. 네 반면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군요 계장님. 자 탈출기 사용하면서 일단 한번 벗어났는데 자 사령세도 때문에 은신 계속 벗겨지고 괴롭죠. 네. 자, 그리고 빙결주례가 좀 약하게 돼. 오, 이렇게 한 번쯤은 이제 공격해줘야죠. 콤보가 긴 암살자에게 계속 그 방해를 넣을 수 있는 암살 그 마령의 존재가 성가시기 때문에 일단 마령이 없어진 다음에 승부를 띄울 것 같아요. 네, 마령 시간을 생각을 잘 해주면서 얼마 남지 않고 약 10번. 그렇죠. 마령 이제 거의 갈 때 됐거든요. 자 집에 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암살자가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가만히 있을 김신경 선수가 아니고요. 그런데 몰아붙이는데 성공을 하네요. 자 어떻게든 뚫어가지고 공격해야 됩니다. 여기서 심지. 자 여기서 공격 아직 끝나지 않았죠. 탐출기 이후에 이어지는 자 일단 보호부 둘르게 성공했고 조금 있으면 아 마령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마령을 통해서 중력진과 함께 버텨주면서 기회를 포착하고 한방 데미지 보내줘야죠. 자, 빙결진을 이용해서 상대 저 이거 마령 없애버리기로 결정했죠. 마령 이거 뭐 보호 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상마지 네, 13초 정도의 그 비는 시간 동안 마령이 없는 시간 동안 자신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데 만약에 마령이 중간에 죽어버린다 그러면 그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네 경계 벽에 성공했고요. 자 시간 벌면서 마령이 곧 있으면 들어가는 것을 이용할 생각입니다. 박진우 선수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마령 집에 가고 그 전에 시간 내곡을 입어서 조금이라도 더 자 후방 이동으로 빠져나갈 다리 묶이면 큰일 나요.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은신 연마까지 환영해가면서 어떻게든 일단 위기 한번 어겼는데 생명력이 얼마 없어요. 아, 네, 두 배의 파열 이후에 차원탄까지 경기 내내 글쎄요. 그렇게 이번 경기에서는 박지리 선수 특유의 그런 폭딜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빈결진을 이용해서 적에게 그 움직임을 제한하고 공격기회를 엿보는 움직임은 있었는데 마령이 이제는 업데이트도 되었기 때문에 빈결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 점이 굉장히 또 크단 말이죠. 네, 주세사 본체를 얼려놨지만 그 사이에 폭딜을 마령을 잡은 것도 아니었었고 그렇죠. 좀 어중간하게 되면서 경기를 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공격을 먼저 가져가는 건 박진유 선수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술사가 워낙 많은 생명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특히 사령세도 같은 거 맞게 되면 생명력 회복량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네, 단번에 또 역전에 성공을 해낸 김승현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연화나무 최후의 그 1초 저항까지도 확실하게 사용하면서 일단 넘기긴 했는데 여기서 누적 데미지가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차원탄 맞으면서 경기를 네, 결국 지지를 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개장 선수 네, 이번 1경기 잡아냈고 상성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면을 보더라도 김승현 선수가 불리할 건 딱히 없는 매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령이 자신이 위험할 때 도와주고 시간의 골을 통해서 탈출기를 초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암살자가 탈출기를 빼고 콤보를 넣어야 하는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예요. 네, 표정 변화는 별로 없지만 한숨을 내쉬면서 자 긴장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박진우 선수가 많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1세트 경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2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신겸 선수는 기분 좋게 1경기를 승리로 잘 따냈습니다. 자, 일단 은신부터 가져가면서 시작하는 박진우 선수. 하지만 이게 섣불리 공격 들어가다가는 은신 벗겨지면서 오히려 역공격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기회 엿보고 있죠. 네, 은신 상태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보기 위한 박진우 선수. 자, 사령세도 다 빠지는 거 보고 마령한테 이제 오히려 역으로 잠입에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 좋았고. 하지만 마령이 이번 경기에서 과감하게 시간 회복 사용했는데 거리 이렇게 벌리면서 도망가면 타겟 못 잡죠. 네, 이게 암살자죠. 그렇죠. 도망다니 다리가 짠 묶인 것을 이용해서 이거 다리 묶이면 저기서 만약에 조금 더 공격을 허용한다면 이거는 힘들고요. 차원탄 짤짜리가 이렇게 아프죠. 또 잔디. 예, 차원탄 짤짜리. 네, 이렇게 몇 대 맞다 보면 죽는 건데요. 다리가 좀 계속 잘 피하다가 한번 묶이니까 그 위에 떨어지니까 주술사도 물론 생명력은 많지 않지만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심지어 방어불가 사령세도가 16m 짜리가 날아들기 시작하면 생명력이 쭉쭉 차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떻게 해서든 끝내야 돼요, 암살자. 네, 오늘 이번 승부에 지금 100% 맞춰주시고 계신데 자, 개장 선수 이기게 되면 김승현 선수가 이기면 다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박진우 선수가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인데 0대2고 경기 내용에서도 뭐 역전을 저희가 기대할 만한 그런 경기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상대방에게 쫓겨다니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한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이렇다 할 공격 모습이 특히 2세트에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거 이거 좀 충격이고요. 네, 공만에 원래 몇 대 맞고 뭐 사랑에서도 맞다면 그냥 죽는 건데 그렇죠. 이게 이제 생명력이 낮은 암살자에게 굉장히 부담이고 주술사는 생명이 낮지만 좀 자신을 보호해줄 만한 기술이 많거든요. 네, 보통 경기를 이길 때 보면 상대의 마령을 역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단 한 번도 2세트 경기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쉽게도 0대3 패배를 할지 자, 김승현 선수 입장에서는 3대0으로 이런 어려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때 제압에 성공해내야 됩니다. 자, 3세트 경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만나보시죠. 네,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박진우 선수 입장에선 마지막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경기에서 이겼던 권사 강동희 선수는 지금 이 경기 보면서 내심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을 거예요. 암살자는 거의 권사에게 재앙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주술사가 올라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또 같은 팀을 만나서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자, 이번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탈출기 쓰면서 한번 거리 벌리긴 했는데 공격기 엿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은신 저렇게 찾아내고 캐치하게 되면 암살자 답답해지죠. 네, 공격기 계속 은신 벗겨내면서. 자, 시간내고 시간내고 저 시간내고를 켜놓고 저렇게 사령새도 켜고 이러면 이거 저항기 다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약점에 도출되거든요. 가만두질 않아요. 자, 마령제 집엔 가는데 차원 그래도 차원탄이 짤짤짤짤 들어가고 이게 짤짤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잔디리 아닙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든 암살자가 데미지를 충분히 넣어줘야 되는데 끝낼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게 지금 크거든요. 네, 탈출기 빠졌지만 다시 한번 시간을 벌면서 자, 이동한 거와 마령은 돌아오고요. 얼음질에 맞아 이거 득을 못 봤다라는 거 이거 정말 큽니다. 자, 준스 옆에 딱 달라붙어서 다시 한번 김승현 선수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인종이기 때문에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건. 자, 이거 굉장히 지금 살살 스쳐가는 저 마령의 공격에도 지금 생명력이 압박이 크고요. 네, 지금 자세 보세요. 흔들리는 거 박진우 선수. 네, 김신경 선수 지금 마음의 여유가 굉장히 엄청나요. 또 경계배기. 자, 들어오면 중력집 끌어들이고 암살자 지금 생명력 회복 수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만큼 채운 것도 지금 기적입니다. 이렇게 박진우가 단 한 번의 기회도 못 잡고 떨어지나요? 저 심장 찌르기 그냥 맨으로 한번 질러보면서 자, 뭐라도 한번 써줘 이런 거고요. 자, 보호부 두르면서 자, 방탄도 세워놓고 있으면 예. 공수 탈백인으로 그저 넣고 싶겠지만 그런 찬스도 안 주는 게 김신현 선수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마령 돌아왔고요. 자, 여기서 일단 한숨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만 여기서 캐치에 만약에 실수한다라면 더 큰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자, 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뒤가 없습니다. 자, 마령이 중간에 회방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중 콤보 위주로 가져가면서 그림잡이에서 심어놨고요. 네, 면면에 밀리거나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남은 체력! 아악! 잘쳐! 조금이라도 더 채우고 싶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판정까지 간다라고 하면 두 말할 것도 없이 암살자가 지금 불리합니다. 네, 이 짧은 시간 안에 자, 어떻게 탈기를 빼고 내 심장 찌르기 계속 찔릴 수 있을지. 자, 여기서 강탈 이후에 이어지는 폭마령이 날아들기 시작하고요. 자, 사령체도 이거 어떻게 피하나요? 어떻게 피하나요? 16m짜리 못 피하는데요? 못 피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약간의 생명력만 남아도 이거. 자, 여기서 드라마 만들어봐야지. 자, 마령 빨리 죽이고 싶다 이거죠. 마령 빨리 없애버리고 마령 없애버리고 시작 찌르기. 자, 30m가 아 주술사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자, 그 전에 가까이 들어가면 또 16m 또 이제 뭐. 자, 이거 시간이 너무 없고 5초 안에 저거 못 뽑아낼 것 같습니다. 이거 그래도 해야죠. 해봐야죠. 아~ 주술사 김신현 선수 논산이 보인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본인의 실력으로 예,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를 해내게 된다면 마지막 우리나라 네 번째 국가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거고요. 다음에 있을 권사전 준비 단단히 한다면 또 모르는 일이죠. 네, 참 이 박진우 선수, 이 선수의 플레이 때문에 정말 수많은 팬분들이 아, 암살자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경기는 참 안타깝게도 단 한 세트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 분들도 팬분들도 자, 박진우 선수를 찍어주셨던 것 같은데 오늘 김신현 선수 경기 보니까요 자, 앞으로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그렇죠. 아무리 뭐 김신겸 선수가 박진우 선수를 향해 준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3세트 연속으로 따낸다라는 건 그만큼 기량이 있다는 거고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도 사실 거의 뭐 맞지 않고 이 마령과 주술사 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한 듯한 주술사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죠. 저게 인공지능이 아니고 사람이 플레이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마령과의 그 궁합이 짝짝 맞았어요. 네, 이 플레이도 뭐 좋은 플레이였습니다만 이 데미지가 그대로 주술사에 꽂혔으면 어땠을까? 이 마령을 처치했을 때 만약에 1분 정도 시간이 있었다면 그땐 또 몰랐을 텐데 시간이 마저 도와주지가 않았네요. 네, 체력이 약간 더 있고 시간만 있었다면 예, 저 뭔가를 만들어 수 있었을 텐데 자, 이렇게 승리 예측을 100% 맞추신 팬분은 환호하지만 자, 박진우 선수는 슬픈 제 그런 상을 맞이했고 김신경 선수는 제 입대를 늦췄습니다. 암살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청춘이 걸린 문제예요. 네, 정말 그 집 떠나와 딱 열차 타고 가서 문 열고 훈련소에 딱 들어갈 때 그 기분은 좀 늦게 느껴도 되거든요. 훈련소 앞에서 그 먹는 맛없는 닭갈비의 맛, 아, 네.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 거기 그 전화 올 수도 있습니다. 아, 다른 데도 닭갈비집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준호 선수가 오늘 경기 0대2에서 역수입으로 3대1 이겼습니다. 네, 한준호에 이어서 최성진까지도 일단 4세트까지 가져간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갔고요. 김영호 네. 선수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였죠. 반면에 강덕인 선수는 권사의 대표는 당연히 강덕인 나지! 자, 이런 것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고, 자, 마지막 경기, 자, 우승 후보들의 대격돌에서는, 자, 박준희 선수가 좀 무기력하게 0대3으로 지면서 김신겸 선수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평소에도 암살자가 이게 주술사가 상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많이 토로했는데, 그걸 제대로 몸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1월 4일 오후 7시에 펼쳐지는 와일드카드전 4강전 경기가 있습니다. 한준호, 최성진, 그리고 강덕인, 김신겸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한준호 선수는 역시 2연속 역사전을 맞이하게 됐고요. 강덕인 선수 그래도 암살자 피해서 주술사 만났는데 이거마저 쉽지 않은 대전이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네, 또 이 두 경기에서의 승자들이 바로 와일드카드전 결승전을 통해서 네 번째 국가대표가 결정되는 자 11월 4일 오후 7시 경기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이 블레이드 앤 소울은요, 비무는 네. 보고 나면 막 땀이 흥건해질 만큼 이런 흥분되는 경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경기 좀 어떠셨습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예상대로 가지 않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특히 그 예측이 많이 빗나간 건담색과 그 볼트님의 그 경기라던가 마지막에 굉장히 선수와 이 개장 선수의 경기, 이런 것들에서 역시 선수들의 그 승패는 그 평상시의 그 밸런스라던가 이런 걸 뛰어넘는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참 보면서 아, 나의 손가락도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죠. 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예, 선수들의 멋진 비무를 봤습니다. NC소프트가 주최하고 OGN이 주관하며 EMTEC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협찬하는 자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2015 월드 챔피언십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자, 오늘의 끝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 국가대표 4인이 뽑혀서 이 자랑스러운 대표가 그렇죠. 자, 최종 우승까지 할 수 있을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전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당연히? 어, 그렇습니다. 나 알겠습니다. 한국 선수 믿어줘야죠. 네, 그럼요. 저희가 믿어야겠죠. 자, 이렇게 멋진 비문은요, 앞으로도 계속되니까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놓치지 마시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계 김정민 그리고 김자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